최근 평화의 나무로 불리는 이 느티나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집중 포화로 불바다가 된 이곳에서 살아남은 귀한 나무입니다. 그중에 나이가 많은 나무는 244년생도 있고 최소한 7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나무로 교육의 산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문을 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당시 사용된 무기와 군복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영화가 개봉한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이 38% 증가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픈 과거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야외 전시장에는 영화 속에 등장한 8미도 등대 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연합군 함정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등대인데요.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연안부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화가 너무 인상 깊어서 엄마랑 8미도 등대 구경 가기로 했어요.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에서 배로 1시간 거리 8미도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습니다. 1903년에 만들어져 2003년까지 무려 100년 동안 인천 앞바다를 밝히던 등대인데요. 8미도는 인천 상륙작전 때 큰 공을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섬입니다. 그간 106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2009년에 민간인에게 문이 활짝 열렸고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대북 첩보 부대인 켈러 부대가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 이곳에 침투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등대를 탈환한 후 불을 밝혀 261척의 유엔 연합군 함대가 무사히 인천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런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이거 직접 와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런 켈러 부대 위원 부대 부원들하고 여러 가지 희생하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걸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영화 관객이 700만 명을 돌파할 경우 감독과 주연 배우를 명예 시민이나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는데요. 영화 티켓을 가져오면 관광지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지역 축제와 마라톤 대회에 배우를 초청하는 등 영화의 흥행이 관광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 인천!